정부의 태도 이런 것보다는 이번 그 바이러스 자체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최근에 독일에서 이제 밝혀냈는데 무증상 감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자기가 증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열도 안 났고 아무 증상이 없어서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염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밝혀진 것은 완치가 됐는데도 양성 반응이 나타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못 잡으니까 좀 신종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모든 것을 잘못한다, 잘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어려운 문제구나, 문제 자체가. 그걸 일단 다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문제고 복잡한 문제고 완벽하게 대처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그 위험의 확률을 줄여야 되는 거죠. 네, 네. 이럴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대한의사협회는 사실은 6차례씩이나 중국인 입국에 대해서 이거 통제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을 6차례 요구를 한 상황이에요. 뭐 의사들만큼 우리가 더 잘 알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의사협회에서는 그거에 앞서서 지금 이 단계를 심각하게 올려야 된다고 계속 지금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지금 대응 수위가 낮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심각으로 이게 올리면 여러 가지가 이제 법적으로 강제 규정들이 생기는데 그게 과연 효과적이냐. 따라서 내용을 심각하게 대응하는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대처하되 그렇게까지 높일 필요는 아직은 없다 이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전문가들이 발언하고 있다고 봐요.